트럭파입니다. 자,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자, 5월 한 달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오늘은 비가 지금 안개 비식으로 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비 내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바람까지 많이 불고 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저희 가족과 저희 누님네 가족, 또 저희 어머니 이렇게 같이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영상에 잠깐 보일 건데 가서 아이들과 썰매도 타고 맛있는 밥도 해먹고 고기도 구워먹고 자연과 어우러져서 좀 쉬다 왔습니다. 이렇게 좀 먼 곳으로 나간 건 아니고 가까운 곳으로 나갔다 온 거기 때문에 뭐 피곤하지만 그래도 저희 애들과 좋은 시간 만들었다는 하나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이게 또 월요일날 하루 놀다 왔다고 또 일 나오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인천에서 통을 40피트 드라이통, 하이큐빅 통 말고 좀 낮은 통 이걸 떠서 지금 대산, 서산시 대산을 작업을 하러 지금 거의 다 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쉬다가 나와서 또 일하려니까 많이 좀 피곤하긴 한데 제가 해야 될 일은 운송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 저녁에 일찍 자서 한 8시쯤 이렇게 자서 아침 8시까지 푹 잔 것 같아요. 12시간에 오늘은 얼른 일단은 작업지 가서 빨리 씻고 부산 하행합니다. 하행해야 됩니다. 부산 하행해서 통을 씻고 올라와야 되고요. 요번 주는 중간에 하루를 무리해서 갔다 와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트럭커들의 축제 천안 쪽에서 화물차 하시는 분들 이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1박 2일 정모 저도 거기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일을 해서 토요일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업지가 이제 2km 정도 남았고요. 얼른 작업지 가서 작업을 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산에도 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산항에도 이렇게 컨테이너 기지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저희는 인천, 부곡, 부산 이렇게만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 이곳에서도 좀 반입반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질 않아서. 아무튼가 일단 작업지 현장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요곳에다 차를 대고 상차를 합니다. 여기가 영상이 바로 많이 나가면 안 되는 데라 영상은 여기까지로 줄이겠습니다. 자, 이곳 대산서부터 부산까지는 400km가 넘는 걸 알고 있어요. 420km, 30km 나올 거고요. 자, 저는 부산까지 안전하게 잘 내려갔다 올라오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한데요.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